여러분, 이게 마블 트레시홀이거든요. 그냥 도어에 들어가는 타일 피니시에 쓰는 마블입니다. 두껍죠? 그냥 내추럴 스톤이에요. 근데 제가 이 마블을 어떻게 자르면 쉽게 잘리는가 한번 보여드리려고요. 보통 일반적으로 이걸로 자르죠. 이 그라인더로. 그라인더로 자릅니다. 그라인더로 자르게 되면은 마블이 이 칩이 나면서 잘안 잘려요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잘라볼게요. 그래서 이 정도면 잘 잘리는 마블입니다. 이 마블에 따라서 틀려요. 어떤 마블은 막 튀기면서 안 잘리는 게 있거든요. 근데 이렇게 그냥 자르는 거하고 좀 쉽게 자르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쉽게 자르는 방법은 여기다 물을 좀 묻힙니다. 이게 이 물먹은 스펀지예요. 물을 살짝만 짜고 이 스펀지하고 같이 자릅니다. 이 스펀지를 맡기다에 대요. 이 그라인더에. 이렇게 스펀지 물 먹은 걸이 그라인더 컷하는 날에 대고서 자르게 되면은 되게 매끄럽게 잘려요. 그리고 이 간혹 가다가 탁탁 튀면서 안 잘리는 마블도 많거든요. 그런 마블 같은 경우 이 스펀지에 물 묻혀가지고 이렇게 자르게 되면 잘 잘립니다. 간혹 가다가 타일도 잘안 잘릴 때는 이 스펀지에 물을 좀 살짝 발라가지고, 뭐, 물을 바르는 게 아니라 스펀지를, 이 젖은 스펀지를 맡기다 돌아가는 날에다가 살짝 댑니다. 그러면서 돌면서 지가 물이 좀 뿌려지거든요. 결국은 웹소 역할을 하는 겁니다. 웹소. 그러면은 깨끗하게 잘 나가요. 자,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정확한 사이즈로 자를게요. 30cm로. 30cm. 자, 스펀지에 물 묻혀가지고 잘라 보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. 이걸 날에다 대요. 그러면 물이 쭉 짜지거든요.
보면 기가 막히게 잘려요. 상당히 두꺼운 돌이에요. 지금까지 K1이었습니다. 좋으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